이제 계란물. 자, 드디어 저 육전 나왔습니다. 늦게 들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 감사합니다. 이거 풀어서 식어서 드시면 돼요. 여기 그 날달걀 소스가 바로 나왔네요. 이름이 궁금해했거든요. 저희가 직접 만든 저희가 소스에 간장 소스거든요. 아, 간장 찍어서 드시면 노른자죠? 네, 맞습니다. 한번 일단 톡 튀려가지고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은 육전 한번 먹어볼까? 고기랑 잘 어울려요 이거. 소스 소스 소스. 야, 육전인데 육즙이 흘러. 녹아? 어때? 부드럽게? 엄청 맛있어. 안에가 엄청 부드러워. 진짜? 야채도 이게 양념이 절여져 있네. 새콤하네. 진짜 얇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원래 고기가 얇으면은 거친데. 너무 맛있어요? 와, 육전을 겹쳐서 겹쳐서 들었습니다. 6개, 6개. 오, 오, 오. 육전 저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 저도요. 네? 맛있어? 네? 네 스타일이야? 어머, 어머, 어, 이름 기절하고 있어. 진짜 맛있어. 입에서 녹아요. 저 이렇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담백한 육전 처음 먹어봤어. 저렇게 한국말 다 맞네. 촉촉하고 담백한 촉촉하고 너무 귀여워. 야, 암이 안 집니다. 육전 겹쳐서 두께가 거의 햄버거예요. 햄버거 같이 먹어요. 암이 봐, 애, 암이. 와, 저건 진짜 아 육버거 아니야, 육버? 육버거, 육버거. 육버거, 와. 육전 처음 먹었어. 와, 진짜 맛있다. 나도 깍두기 한번 먹어봐야지. 석박지인데? 아, 아 석박지다. 와, 진짜 제대로 먹네 이래. 새콤한 소스 제대로 있어. 너무 맛있다. 고기가 담백하고 이거 이 계란 위에 계란 때문에 촉촉해. 아 제대로 먹네. 미쳤다. 진짜 제대로다 제대로. 와. 진짜 제대로다. 와. 사장님 저희 그 네. 바지락 무침도 한 두 개만 주세요. 바지락 무침도 한 두 개만 주세요. 바지락 무침이요? 네. 저희 바지락 무침은 돼요? 지금 돼요? 바지락 무침이요? 네. 이거. 남겨놨다가 이따가 더 바지락 무침에다 먹어야겠다. 남겨놨다가? 두 개 더 나오잖아요. 아 남겨놨다가? 어디 남겨? 우리 두 개 더 나오나? 어, 맞아 맞아 두 개 남았어. 잘 먹네 오늘은. 어?